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모처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장을 어떠한 키워드들이 묘사하고 있는지 10가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비둘기와 저가 매수, D램 가격, FOMC, 서울 메가시티, AK-99와 10년, 환율, 미국 진출과 소비 지표까지 이렇게 10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FOMC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간밤에 FOMC 회의가 끝났는데요.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도 오늘은 훈풍이 불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시장은 소비지표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소비지표도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여섯 가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피 지수인데요. 현재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2% 가까이 되는 상승 탄력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2,3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2,300포인트 선을 간신히 회복했다면 오늘은 곧바로 이렇게 2,340포인트 선까지 복귀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더 큰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3.59% 상승한 7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FOMC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선 매파적인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다 깨고 비둘기파적인 동결을 외쳤습니다. FOMC 이렇게 페드에서는 2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여기에 이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D램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머지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75% 오른 69,8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가까이 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91% 상승한 123,800원을 기록한 가운데 대덕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도 6%에서 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다시 LG에너지솔루션을 꺾고 시총 2위라는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 반도체를 향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D램 가격이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됐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AMD가 긍정적인 AI 칩 부문 매출을 전망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더 무게를 실는 모습인데요. 창상인 증권은 4분기에도 고부가 D램 판매 확대에 따른 이익 개선이 가파를 전망이라며 특히 9월부터 시작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추세를 이어가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반도체 종목군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저점 매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해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주들인데요. 오늘 그동안 급락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10% 넘게 반등해주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 2차전지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흘러내린 영향도 있었고요. 제너럴모터스에서 이 전기차 수요 둔화를 우려해서 이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런 소식도 악재로 작용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됨에 따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6%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9% 넘게 오르면서 현재 20만 6천 원 터치하고 있고요. 곧바로 20만 원 선 탈환했습니다. 또 에코프로의 경우에도 6.37% 오른 6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는 서울 메가시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서울 메가시티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이른바 김포 관련 종목으로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당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로 김포에 본사가 있거나 김포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들썩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코아스가 4.93%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누리플랜은 16.96%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확인해보시면 어제도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오늘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시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LK99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LK99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소식은 아니지만 CCS가 사내 이사 후보에 LK99 관련 인물을 포함시켰다는 소식에 CCS 주가가 오늘 급등 중에 있는데요. 오는 16일에 CCS는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명의 사내외 이사와 감사 후보를 확정했는데 그중 후보 4명 중 LK99를 개발한 인물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CCS 측은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할 사업으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초전도체 관련 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은 더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렇게 탄력을 더 크게 키워나가면서 29.81%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주가는 2,76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미국 진출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NK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 호평을 내놨습니다. 고부가 가치 XTP 제품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LNK바이오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제품인 척추 임플란트 판매 업체입니다. 이 척추 수술 관련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척추 임플란트 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고성장 기대감이 더욱더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보면서 오늘 이렇게 관련 종목인 LNK바이오가 17% 넘게 오르고 있고요. 8,14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